언니. 우리 엄마는 긴장 너무 하셨나 봐. 그죠? 이런 전 보셨어요? 아버지도? 처음이요. 처음이에요? 네. 근데 변동이동수가 조금 들으셨네? 변동이동수. 이사를 가시거나 문서에 예? 변동이동수 맞아요? 이사 계획 있으세요? 당장은 없고 뭐 확인해야죠. 어? 아니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아니요. 여기에 오시면 고민이 되는 게 있으시고 그죠? 네. 앞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두 네 분한테 문서운이 들으셨다고. 맞냐고. 문서운이? 문서운이 이사를 가시거나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근데 대주님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원래 사업하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관공서에서 일을 해요. 네. 근데 우리 대주님한테 지금 문서가 들어오셨어요. 이거는 뭐 직장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직장에서는 큰 변동은 없으실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집을 이사하시거나 뭐 이렇게 변동하실 일은 분명히 천하 없어도 올해 수전에 내년 수전에 분명히 있다 하시고 그다음에 둘러보니까는 우리 대주님이 고집이 엄청 세요 사모님.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 많이 힘드실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 역시도 고집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사모님 보니까 집에서 노을 사주는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하다못해 사회복지사나 요양사나 유치원 선생님이라도 하라는 사주 팔자예요. 근데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느 정도 기여는 하셔야 되잖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기여고 근데 우리 어머님 자체가 지금 아버님보다도 우리 어머님이 한 40대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야. 한 10년 정도 내다 보니까 왜 그러냐 둘러보니까 우리 대주님 이제 부부라는 것은 운을 받쳐주고 끌어주고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 운이 신랑이 딸리면 내 저기 뭐야 안 땅이 이제 기준님이 운을 받쳐주는 형국이어야 되는데 우리 기준님 운이 그렇게 막 발복하지를 못했어. 활동력 있게 운이 받쳐주지를 못했다 그러셔. 왜냐면 우리 대주님은 원래는 집안내가 이런 신의 신줄도 있고 빌었던 공덕은 분명히 있다 그래요. 왜냐면 집안내에 아들 손이 귀해서 많이 빌었던 형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 이렇게 비는 게 끊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졌다든지 이런 형국이 조금 보인다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대주님이 꺾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세요. 꺾일 수밖에. 원래는 지금 관공서에서 무슨 일 하세요? 원래는 본인은 이런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설계나 이런 쪽이 조금 맞아요. 원래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조금 계획성이시 조금 남을 조금 누르면서 갈 수 있는 지휘할 수 있고 이런 직업이 좀 맞아요. 왜냐하면 타고난 사주 팔자 자체가 성품 자체가 너무 깐깐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호인같이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버럭버럭 화내고 본인 혼자 풀어 또 그런 사주라 그러세요. 근데 둘러보니까 두 분 내외가 지금 금전적으로도 좀 쪼달리시고요. 에? 아니에요. 좀 경제적으로 많이 조금 힘들어지신 지가 조금 되셨다 그래. 왜냐하면 기반을 좀 닫아놓고 문서운이 다 들어왔을 때 잡으셨어야 되는데 이 흐름을 못 탔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못 하셨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근데 지금도 조금 늦지 않았어요. 근데 두 분이서 지금 나란히 오셨지만 사이는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야. 왜냐하면 한쪽에서 좀 죽어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주님이 원래는 둥글둥글 하셔야 되는 성품이거든. 근데 우리 마누라님이 이분을 이겨먹지를 못해요. 대주님을.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형국이야. 왜냐하면 여기는 과감한 사성으로 이루려면 남편을 쫓아가야지. 이거는 연세 드셔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이서 안 그러면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모님이 저주지를 않으시면. 근데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대주님이 큰 건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운의 흐름이 올해도 무난하게 넘어가시긴 하시는데 우리 대주님이 올해는 심경의 변화 이런 조금 우울증 아닌 우울증
이렇게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자포자기하는 심정, 이거를 조금 나를 내려놓는 심정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조금 많으시다 그러세요. 근데 우리 대주님이 정말 너무 올고진 성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땅에 관련된 일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셔도 땅에다 하셔야 되고, 내가 직업을 하더라도 땅과,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뭐 건설이나 토목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막 이런 거를 하셔야지 이분이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기를 이렇게 보고 기운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철두철미한 게 있어서 서류상 이렇게 검토하는 거나 어떤 행정일을 본다거나 법적인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성격이 너무 잘 맞으시다 그래.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실 수 있거나 움직이실 수 있으면 조금 움직이시는 게 조금 낫고요. 그 다음에 둘러보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를 깎고 산으로 가야 되는 형국이다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주님이 지금 일반인처럼 보이지만 꿈도 잘 꾸시고 직성이 보통 직성이 아니시라 그래. 아니에요. 직감도 보통 아니시고 신의 신주가 있어놔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제자들은 이렇게 천지신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대주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운연에 조상에다 좀 빌어야 되는 뭐 해운연이나 아니면 조상이 많이 움직이시는 해운연, 이때 되면은 본인이 많이 사색을 많이 즐기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 이렇게 오거든요. 올해가 좀 그런 해운연이에요. 근데 비단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도 직업에 대한 그거를 좀 돌파구를 좀 찾고 싶거나 아니면 노후를 조금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대주님이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으셨다 그래. 이 양반이 지금 나이가 조금 꺾인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기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한 20년은 더예요, 대주님. 응? 근데 그게 지금 답답증이 조금 많이 나실 거예요. 좀 막막하고. 왜냐하면 아이들 지금 큰애가 몇 살이에요? 23살. 아직 조금 더 일하셔야 되거든, 우리 대주님이. 그게 항상 요즘에 고민거리였을 거란 얘기예요, 대주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조금 더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다. 예? 우리 대주님.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운이 젊었을 때 펼쳐지는 사람이 있고요. 40대는 사실 손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제일 왕성한 기운이기도 하고요. 바쁠 때가 40대거든요. 그때 바쁘게는 지내셨대. 근데 그때 재테크를 못하고 운의 흐름을 못 탔다 그래. 그래서 준비를 못해서 우리 아버님이 한 몇 년 상간 되게 고민스럽고 본인을 조금 많이 이렇게 스스로가 많이 아프고 이 중압감 있죠. 이게 많이 밀려왔을 거래. 응? 근데 그러나 지금도 운은, 응? 아버님 운은 무언가 아직 20대 못지않는 안에 꿈이 있다 그래. 아직 펼치지 못한 그거를 조금 사모님이 조금 받쳐주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 안땅 성주가 많이 발복해서 움직였던 집안이 아니라 이 대주님으로 인해서 집안이 운영이 됐어. 어떤 집은 여자가 더 기가 세고 여자가 막 활동을 막 왕성하게 해서 남자분이 운을 받쳐주는 집안이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 집은 반대야. 여기는 대주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셔. 예? 사모님은 받쳐주는 형국이라 그래.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십몇 년은 대주님이 왕성하실 거란 얘기야. 그거에 사모님은 이제부터는 조금 밖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내외는요, 응? 여보세요? 네. 대답을 하세요. 네. 이 내외는, 응? 남들처럼 약지를 못해요. 이렇게 센스가 막 넘쳐가지고 둘이 이렇게 막 즐기면서 살고 이렇게 경제활동도 이렇게 남들처럼 재테크를 팍팍팍팍 이런 센스가 사모님이 없어. 이해하셨어요, 대주님? 네. 어떻게 보면 곰 같은 여자분이야. 네. 아니에요? 맞아요. 여우 같지 못해요. 네. 그래서 대주님이 더 많이 움직이셔야 돼. 더 많이 머리를 쓰셔야 되고 더 활동적으로 해야 되고 재테크도 더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라 그래.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건조한 부부기도 해요. 재미, 이 대주랑 살기도 그렇고, 본인 자체도, 응? 네. 이렇게 다른 여자분들하고 좀 틀려요. 어? 네. 그래서 많이 답답증을 대주님이 가끔 한 번씩 느껴. 근데 또, 다른 여자분들하고는 또 못 살아요. 내가 누르고 살아야지 되는 대주야. 예? 그러니까 서로 잘 만나기는 했어. 근데 여기서 많이 져줘야지 가정이 이끌어진다 그래. 대주님 궁금하신 거 여쭤보세요. 네? 아니 뭐 말씀 잘하셔가지고 네, 해소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네. 대주님 직업적인 거는 그렇게 조금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 지금 그게 일은 하고 있으신데 대주님 양해는 많이 안 차시거든요.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많이 답답하실 거야 그 일 하면서. 왜냐면 화증이 조금 많이 났다 그래. 그리고 성격 자체가 뭘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 못 돼요, 대주님. 항상 내 고집은 있으시고, 어? 내 고집. 원래는 이 사람이 고집이 그렇게 셀 사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누구한테 100을 빌렸어. 돈을 빌려줘서. 그럼 그거를 끝까지 받아내는 성격이야.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런 성격이야. 아니야, 기준님. 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당신도 꼭 아프게 해야 된다는 그게 조금 있는 분이거든. 응? 그래서 정확하단 얘기야. 근데 이런 사람이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려고 하면 부대껴. 응? 그 다음에 내 꿈은 너무 원대하고 큰데 조건이 따라주지 않거든. 애시당초에. 그러니 내가 얼마 살아가기가 답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만큼인데 이거를 마음대로 써먹지를 못해요. 아이디어도 엄청 많아. 어? 응? 근데 그거를 현재까지 써먹지를 못했어. 근데 그러나 지금 이제 중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크게 사람이 있잖아요. 시끌벅적하고 이름난 단체집 먹을 거 없다 그러잖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차분히 내 그릇을 채워가는 분이거든. 이런 분이 잔잔하게 우리가 뭐 한다 그래 롱런 한다잖아. 인생살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그릇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대주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추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방향을 집어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주님 성격이나 사모님 성격 자체가 너무 소심해. 우왕좌왕하거나 막 들썩들썩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잖아요. 잘 보려고 하지 않는 분들 중에 하나야. 응? 왜냐하면 큰 사건이 없었거든. 웬만한 거 잔잔한 거는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야. 솔직하게 말해서. 응? 그래서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이왕은 여기 오셨으면 그냥 답을 찾아가시고 조금 해소를 하고 가셔야 되잖아. 두뇌분이 큰 거는 없어. 근데 단 하나 우리 기준님 쪽에서 조금 상문바람이 조금 불기는 해요. 어? 저가요? 응, 집안내로. 누가 아프시거나 지금 돌아가실 분이 대기를 타고 있으시다는 얘기야. 몰라요? 네. 타고 있으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에 조금 비치기는 하나. 그래도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수전이다 그러셔. 궁금하신 거 없어요? 얼굴은 이렇게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 근데 두 분 다 닮으셨네. 지금 얼굴에 지금 손 대신 거예요? 아, 눈썹만 했는데. 눈썹만? 네. 그래서 우리 대주님은 조금 이렇게 예? 다른 일적으로 조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대주님 나는 물어볼게. 집안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으신 분 없으세요? 없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있으실 거예요. 가까운 분은 없는데. 당대 살아계신 분 말고요. 그러니까. 있으셨다 그런다고 본인네 집안에. 예? 그래서 본인도 느낌, 꿈, 직감. 그래서 항상 어쩔 때는 불안증이 먼저 와요. 이 불안증이 또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내외는 잔잔하게 가실 분들이에요.
대주님 고집 좀 조금 이제 사모님을 조금 풀어주셔야 돼. 네. 그래야지 조금 마음 편해. 우리 사모님이 좀 바보 같아. 혼자 점을 보러 오셨으면 좀 많이 우시고 가셨을 거야. 응? 고생도 많이 하시고 대주님하고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었대. 많이 힘드셨대. 일반 여자들이 소화할 수 없는 양반이야. 보니 깐깐함이. 본인도 아실 거 아니야. 그래서 사모님한테 좀 잘해 주셔야 돼. 우리 사모님이 여기까지 꽉 찼어요. 네? 그냥 뭐라 그래야 되냐. 애들 보고 살았다 그러지 우리 사모님. 애들 있잖아. 키워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다 그래. 사장님 우리 사모님 사랑하시지? 네. 사랑하시는 만큼 표현 많이 해주셔야 돼. 저분 엄청나게 여린 분이야 사모님이.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도 울어 사모님. 울어. 어? 그리고 이렇게 손찌검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저야 손찌검. 네. 물건 던지거나 폭행하거나 어? 막 언성 높이거나 어? 그거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한테 시집 오기 전부터 진짜 화초처럼 큰 자손은 아니라 그러거든. 이 사모님 자체가. 응? 맞아 아니야 사모님?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 그래. 저 양반. 응? 근데 지금 사장님하고 살면서 사모님이 목까지 찼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기적인 남자이기도 해요. 네, 나머지 요새는 조금 잘해주셔야 돼, 저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 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유방은 한번 가서 검사해보세요. 유방하고 네. 어? 네. 자궁 쪽 한번 검사해보셔. 혹인날, 네. 네. 무혹인날. 네. 이해했죠? 옛날에 있었는데. 있었죠. 네. 근데 그거 도드라져서 네. 다른 암병으로 가지 않게 네. 예? 유방 쪽에 있었어요. 아니, 자궁. 자궁 쪽에 유방하고 자궁 같이 보시래. 네. 예? 네. 이렇게 물혹이 자꾸 보여서 예? 이해하셨지 네. 사장님. 그래서 많이 보듬어 주시라 그래. 왜냐하면 저 사모님이 더 나이 먹고 애들이 장성하지 그러면은 사장님. 그때 가서 사모님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돼. 이해했어? 지금도 사모님 네. 갱년기랑 우울증이랑 같이 왔잖아. 네. 어? 네. 몸이 되다 그래. 몸도 마음도. 지금 잘 해놓으셔야지 노후가 편안하다. 네. 응? 네. 그렇다. 그래 사모님 혼자 오셨으면 오늘 많이 울고 가셨을 거래. 또 다른 얘기를 하셨고. 근데 사장님한테 지금 내가 중점적으로 점을 지금 신령님들이 성수님들 봐준 건 딱 하나야. 잘하라고. 어차피 당신이 예? 주도권을 잡고 했던 만큼 살림을 이끌어 갔던 만큼 본인의 책임이 본인의 의무감이 예? 본인의 도리가 그 어깨에 다 그 조그만 몸에 그 체구에 다 엉거져 있으니 그것도 알아줬으니 내 마누라도 이 가정을 인대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예? 이해하셨지 사장님? 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저 점사 봐줬어. 네. 그다음에 사모님 네. 지금 사장님하고 사시면서 애기 흐른 거 없어요? 있어요. 있지? 네. 예? 네. 그 아이는 조금 천도를 조금 시켜주셔야 돼.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어쩔 때 한 번씩 막 우울하고 아빠 있잖아 밥도 차려주기 싫고 어쩔 때 되게 막 미울 때 있을 거야. 이해했어요? 네. 형편이 어려워서 지웠어요? 그냥 둘만 네. 키우자. 지금 애기 둘이죠? 셋이요. 셋이에요? 네. 그럼 원래 하나 어디에 지금 껴있었던 이게 막내? 우리 큰애가 네. 그 머리에 물 찼다고 그래. 7개월 때 그래가지고. 7개월 때? 네. 뱃속에서? 네. 요 아이는 천도를 조금 시켜주라고 애기 엄마한테 많이 감겨있어요, 엄마. 네. 응? 그래서 한 번씩 그 아이가 우울증을 조금 많이 줘요. 이해하셨어? 네. 그래서 아빠한테 조금만 이만한 소리를 들어도 크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평상시에. 어? 근데 한 번씩 고집스러워. 네. 이해했어? 네.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엄마가 많이 힘들대. 네. 예? 그리고 엄마 내가 딱 한 가지 얘기해줄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의.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내가 이제라도 조금 이제 경제활동을 조금 해볼까 하고, 어? 노력은 하셔야 돼.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엄마? 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해보라 그래. 앉아서 차분히 할 수 있고, 좀 돌아다닐 수 있고,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살아있는 거를 조금 느끼니까, 엄마에. 이해했어? 뭐 학력 때문이나 뭐 애들 때문이나 엄마 혼자 스스로 주저했던 거 있잖아.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만약에 엄마가 고민됐다 하거든. 아니야? 맞아요. 어,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 가서 뭐를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서 주저했던 게 조금 있어서 그게 느껴지는 순간 어때 엄마가 좌절했던 시간이 있대. 네.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는 용기 갖고 조금 해보시라 그래. 네. 왜냐면 우리 대주님이 대주님의 어깨가 너무 또 무거워. 에? 이해하셨지? 네. 그 숙제를 조금 풀어가자 엄마. 네. 이해했지? 네. 그러니까는 엄마가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 네.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으실 거라 그러셔. 네. 뭔 얘기인지 알겠지, 대주님? 네. 그래서 사모님한테 너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애기하고 똑같이 대하고, 어? 우리 성씨, 예? 여자로서 성렁렁렁, 어? 는 없어졌어. 그냥 애기 엄마로서. 어? 그냥 애기 양육에 관한 것만, 응? 응? 집 지키는, 응? 강아지 새끼 마냥, 응? 가정 지켰다 그러거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기 싫은가 봐, 우리 엄마가. 응? 답답증이 너무 많이 왔어,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 잘 살 수 있으신 분이고, 어? 누구보다 인대까지 잘 지키셨으니까, 엄마. 네? 우리 엄마 마음 끝에 항상 뛰쳐나가고 싶은 이런 심정이 간혹 가다 있었다고. 네. 그거에 새끼들이 내 발목을 잡았다. 그러셔. 아니야, 엄마.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많이 우울증 너무 많이 왔어. 아버지 많이 보듬어 주셔. 그래야지 잘 사실 수 있어. 요즘에는 황혼이혼도 있습니다. 아버지. 네. 이해했지? 그래서 너무 고지식하게 우리 엄마 대하지 마시라. 예? 네?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지? 힘내셔. 네. 올해는 우리 엄마 병원에 꼭 가보셔. 한 2, 3년만 잘 거기 단돌이하고 좀 넘겨 가시라 그래. 이해했어요? 네. 여기는 칠성에 고가 있고 삼신에 고가 있는 자손이라 그래. 엄마 보고. 네. 예? 삼신 부죠. 예? 그걸 안고 살아나서 우리 엄마가 첫 아이 잃고 나서, 예? 예? 잃고 나서. 응? 이해했어요, 엄마? 그래서 막내 자손 있지? 네. 잘 키워라. 네. 예, 막내 자손이 그래도 우리 엄마, 예, 많이 마음 쓰담쓰담해주고 그 얘기 보고 엄마가 많이, 예? 마음이 위안 삼았대. 네. 맞지? 네. 맞대. 아빠, 들었지? 이해했어. 여긴 사랑과 전쟁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엄마? 오늘 왔다 갔으니까 마음 많이 어루만져 드렸어. 네. 맞아요, 아니야? 응? 그러니까는 엄마 울지 마시고 신령님들이 이렇게 보듬어 주셨으니까 힘내서 용기 내서 살아. 인대까지 고생하셨어. 응? 이해했어? 이혼할 생각 하지 말고 잘 살 수 있어. 네. 이해했지 엄마? 네.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얘기야 이 양반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주님.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대주님은 진짜 목석이다, 목석. 네? 애기 셋은 어떻게 낳노? 애기 셋 어떻게 낳았어? 불안해요, 대주님. 예? 점 진짜 처음 보러 오셨어? 네. 옛날에 뭐 저기 놀러 가서 뭐 카로? 카타로? 네. 네. 그건 한번 봤었는데 그것도 근데 젊은 대학생 같은 애가 봤는데 모르겠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직업의 톤도 조금 하셔야 되고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 어머님도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싶으니까 예? 막막하고 응? 자신감 가지셔. 응? 너무 소심해. 우리 엄마가 소심해져 버렸어. 원래 소심한 것 같은데. 태성이. 원래 소심하진 않았어. 소심해졌어. 네. 이해했지? 네. 엄마 울지 마.